최근에는 전기차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비싼 가격과 또 불편한 충전 인프라 탓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.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.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을 쏟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합니다.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아직 높죠. 많이 높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차 구매할 때 조금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.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7만 8천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1% 많았지만 느는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.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남아돌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3,700여 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아간 차는 현재 약 5,300대에 그쳤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떨어져 판매가 저조하다며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최근에 또 자동차세가 언급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성비가 전기차 구입을 주춤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줘서 좀 더 소비자가 인센티브를 길게 느끼는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, 프랑스판 IRA 도입 등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해외 판매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.